남성 서울병원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때에 이어 대형병원이 또다시 슈퍼 전파 진원지가 되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정대협이 사회적 기업은행 기부금 6억 5천만 원 중 1억 원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회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 집에선 후원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됐다는 내부 고발도 나왔습니다. 수차례 연기된 고3 수험생들의 등교 수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당국은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면서 등장의 끈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생필품 구매뿐 아니라 고가제품 매출도 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 구매가 편리한 편의점에선 스포츠용품이나 와인 등 고가 상품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